제21회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. 장애인과 부양가족 200여 명이 세종대왕 동상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. 본격적인 행사 전 장애인 운동가 고 김준혁 씨의 추모식도 엄숙히 진행됐습니다.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시행하도록 호소했습니다. 지금 등급이 한 3, 4등급 정도 돼요. 암이 걸려서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기 조금 어려워요. 등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활동보조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등급제 폐지를 말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사람이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. 천지TV 서영은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